더 트롯 연예 뉴스 이번 코너는요. 대한민국 최정상급 트롯스타들의 핫한 무대와 숨겨져 있던 무대들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 트롯 백터뷰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은요. 추석을 앞두고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한 더 트롯쇼 한가위 특집 촬영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트롯스타들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와 메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어갈 사람이 이제 저가 끝인가부터 생각했는데 다행히 태진이가 나와줘서 후배도 됐고 이제 가수로서 활동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나 여러분께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힘들더라도 정말 힘을 내시고 더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 함께 즐기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 어떻게 점심을 아마 못 드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끝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사줄 줄 알았어. 다가올 추석 풍성한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먹방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하잖아. 근데 이렇게 잡은 건 처음 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어머.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봐요. 진짜 신기해요. 야, 카메라 화질 진짜 이게 좋아. 인사하세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카메라. 이게 사탕 같다. 퓨전 한복이에요. 그리고 온 사탕. 그렇죠. 아, 성호 씨는 왜 한복을 안 입어요? 성호 씨는 스포도 잘 묻는다고. 눈갈치예요. 눈갈치예요. 원래 명절 음식이 갈치가 필요해. 고마워. 아, 저는 오늘 조금 쑥떡. 저는 오늘 좀 무겁게 좀 시크하게. 시크하면서도 약간 러블리하면서 약간 오늘 한복 입은 것 중에 가장 좀 아시죠? 가장 무지개떡? 여기 무지개떡이요. 쑥떡에 좀 무겁게 시크하게 입었어요, 저는. 이거 어떤 게 그렇죠. 오늘 무대 의상 포인트 있으세요? 오늘은 방송이 백합처럼 왔습니다. 백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이 백합이 아니라 말고요. 꽃. 하나의 한과 같은 느낌으로. 한과. 진주 같아, 진주. 전 다 잘 어울려요. 오늘 또 추석 특집인 만큼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가장 전통적인 제 노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노래거든요. 네, 추천받은 노래라서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혜연 씨랑 듀엣 하신다고 아빠 자랑 엄청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자랑 엄청 했어요. 굉장히 핫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의 신곡 팔팔하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2024년 추석도 풍성하고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한가위 되세요. 네, 일단 추석이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푹 쉬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행복하시고 건강만 하시고 아주 풍성한 그런 한가위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딱 명절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마음껏, 더 마음 편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하시면서 정말 속 얘기도 많이 하면서 너무 좋죠. 네, 잠시나마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네. 잘 안 쪄요. 네, 이번 한가위 아주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 프리애니 팬분들 명절에도 변함없이 아주 사랑합니다.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더트롯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박서진을 사랑해주실 닭별 팬클럽 여러분,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트로쇼 한가위 특집 여러분과 함께할 MC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물 주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거? 한우? 한우? 어머니 눈썹 문신이라고? 쌍꺼풀? 돈이 심합니다, 돈. 아름답지 네. 않나요? 명절 답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한가위를 맞아서 준비한 특별한 무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트로스타들 덕분에 이번 추석은 뭔가 더 흥겹고 신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